목회자는 교인들이나 우리 민중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남발해서 쓰는데 비전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목표이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보셨습니까? 이제 올 가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가을을 넘기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아마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습니다.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할 때 이 대한의 유래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역사적 유래가 뭡니까? 대한이 어디서 온 겁니까? 대한은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이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이 땅에서 내려왔던 우리 조상들의 부족을,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삼한 일통 이 거대한 마한진한 변화를 하나로 통하자 해서 커다란 한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대한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일본은, 일본 열도는 원주민들과 미개인들만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우리 조상들이 열도로 가고 신라의 조상들이 가고 백제의 조상들이 가서 그들에게 문화를 이식해주고 알려주고 지식을 가르쳐준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심지어는 2002년도에 일본 천황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황의 모계 혈통도 백제의 후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거나 침략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제 36년에 그 망령을 지금도 다시금 일본 자위대를 통해서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할 그 야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일당은 반국가세력으로서 일본과 작당하여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야욕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전이 아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가 반국가세력입니다.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최은순과 김건희가 반국가세력입니다. 반국가세력이 누구냐? 300명의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부역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 300명의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도 반국가 세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몇 명의 국힘당 의원들, 저 국힘당은 역적 폐당의 길을 가고 있지 민족의 길, 애국의 길을, 또 통일의 길,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에 기도해서 모든 시간과 정력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이 윤석열 정권과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통일된 조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 국민들, 여주 국민들은 일어나라! 해병대여 일어나라! 경찰들아 일어나라! 모든 군인들아 일어나라! 공무원들아 일어나라! 자, 이 공영장에 공영만 보고 연예인들만 쫓아가는 청년대학생들아 일어나라!